아,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저기 지도 보고 오신다. 찾아오신다. 여기 여기 오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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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 맞습니다. 맞지? 예, 맞아 맞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일단 테이블 일단 하셔야 등록하고 오세요.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네. 등록하시고요. 번호 누르시고 예,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니 아니요. 거기서 치세요. 거기서 올라가시면 안 돼. 나네 친구 한번 갔다 와요. 저기 올라가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등록하시면은 그 이름하고 몇 명 오셨는지 쓰시면은 전화 줘요. 그리고 여기 전화하실 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다 있어야 되고요. 다 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하셨어요? 잠깐 촬영 괜찮나요? 네. 예. 아니 세 분 어떻게 친구 사이? 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 서울 어디 쪽? 그 중구 쪽이요. 중구 쪽. 중구 쪽. 아니, 여기도 나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20대. 학생아, 이제 20. 20살? 그러면 2학번이네요. 2학번. 네네. 2학번. 어머 어머 어머. 공사잖아 우리가. 공사. 내가 스무 살에 나왔으면은. 아 진짜 진짜네. 진짜로. 어머. 진짜 어머님이시네. 오. 야. 아 그러면은 오늘 뭐 홍대는 놀러 오신 거 아니면은 아니면 이 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저녁 먹으려고 이제. 아. 그냥 검색해서 왔어요. 아 검색해서. 아니 뭐라고 검색하셨길래 이 집이 나왔어요? 오코노미야키 맛집. 아 진짜요? 기나긴 줄을 뚫고도 먹고 싶은 이 집의 메뉴는 단짠의 맛이 조화로운 야키소바와 일본식 부침개 오코노미야키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음식들을 어떻게 재탄생시켰기에 간판 없이 7년이나 웨이팅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요? 줄이 보장된 맛의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아직도 혹시 슬슬 지금 해가 질라 그러는데 드셨던 분들이 바람이 점점 쌀쌀해져요. 와. 어 근데 잠깐 아까 그 할 때 전화 왔던 것 같아요. 전화 왔다고? 예? 전화 왔대? 네? 근데 여기서 뭔지 모르겠네. 아니 리나 친구가 아니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알았어요. 안 받으면 취소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아니 딴 사람들 딴 사람들 아니야. 제가 지금 아 진짜 연 끊을 뻔했어요. 아니 셰프님 두 번이나 오신 거는 또 어 근데 시간이 좋아져. 꽤 걸리나 봐요. 아 근데 철판 요리 자체가 시간이 좀 걸려. 약간 즉석을 하시잖아요.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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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뵀어요. 여기 내려오셨죠? 어 어제요. 지금 드시고 오셨죠? 어제요. 밥 먹으러 왔는데 간판은 없고 아, 당황하셨겠구나. 근데 저희도 당황했어요. 간판이 없지? 한참 갔어요. 한참. 왜냐면 여기 엔터테인먼트로 써 있어가지고 맞아. 남의 콘서트장 들어갈 뻔한. 드시고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오셨어요? 1번으로. 1번으로. 아니 언제부터 오셨는데요?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우리 여기 그럼 몇 시에 오신 거예요? 5시 전쯤? 아니 두 분은 친구 사이? 아니요 저 엄마예요. 세상에. 아니, 어, 세상에. 너무 멋쟁이시다. 친구분이라고 해도 있겠어요. 따님분도 진짜 멋쟁인데. 너무 멋쟁이시다. 포스가 있다. 네. 아니 그러면 여기 서울은 일 때문에 오신 거 아니면 동생이 유학 간다고.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네. 둘이서 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밥을 먹는다. 아 그럼 여기 유명해서. 아니 저희가 이 집을 저희도 처음 와봤는데 다들 처음이어가지고 먹어보신 분이 없는 거예요. 아,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맛있었어요. 인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30분을 기다리고 아, 첫 번째로 네. 드셨는데 맞아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 아깝지 않았어요. 아, 와, 그 정도로 맛있었나 보다. 여기는 아, 밀가루를 안 하고 마루. 밀가루 만들고 마루 만들고. 보통 오코노미야키는 밀가루 반죽에 각종 재료를 넣고 철판에서 구워내는데요. 밀가루 없는 치즈는 어떨까요? 조금 더 색다랐던 것 같아요. 진짜 전해요. 먹어볼 가치가 있다. 100% 안동산 마로 만든 건강한 맛이 이 집의 인기 비결. 마와 잘게 썬 양배추, 달걀을 이용해 기존의 틀을 지키며 부드러움과 담백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누구나 속 편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재방문을 부르는 색다른 오코노미야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부산 내려가기 전에
그리고 또 동생을 유학길에 보내고 그 한 끼로 맞아. 한 시간을 달려서 여기 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30분 또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생 보내고 마음이 약간 좀 적정하시죠. 그때 이제 따님이 센스 있게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찾아가지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찾으셔가지고. 사실 이제 밀가루로 된 음식들이 참 많은데 저도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는데 소화가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지. 맞아. 그래서 빵을 잘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마루 안 되니까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밤 됐어 이제 날 저물어서 너무 추워요. 밤 되니까 너무 추워요. 어머 어머 왜 웨이팅이 마감됐어. 어머 마감됐다고? 마감됐어요? 네. 어머. 이게 어느 정도 차면은 웨이팅 마감하시나 재료가 끝나나 보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시죠? 6시 반인데 6시도 안 됐는데 6시도 안 됐는데 지금 마감이 됐어. 어머 어머 세상. 아이고 여기도 또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떡해 큰일이네. 어떡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디요. 단동동 나와서 끝났어. 우리 몇 팀 남았어요? 지금 한 두 팀 나오셨던 것 같은데? 니나 친구 봐봐. 아직 두 번째는 이제 치우시는 중인가 보다. 근데 분명히 아까 두 팀이 나가는 거 봤습니다. 우리 곧 들어갑니다. 앞에 가서 입고 싶네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 밤이 됐어 진짜. 빨리 불러주세요 사장님. 너무 춥다 다시. 또 안에 들어가면 철판이라서 또 열기 때문에 좀 따뜻하겠죠? 저 얼굴 또 이렇게 싹 달아오르겠네요. 맞아요. 아 혹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3인이니까 4인 테이블 드려주셔야 되니까. 전화 왔어. 네 여보세요? 네. 네 세 명 맞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가요? 네 네네네. 앞에 있어요. 네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네. 관절 아파. 아이고. 춥게 있었더니 다리가 얼었어. 다리가 얼었어. 관절이 너무 아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문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 이런 분위기구나. 분위기 좋다. 와 냄새 장난 아닌가. 와 이게 문 열자마자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 눈앞에서 요리의 전 과정을 감상하는 재미는 덤. 여기 약간 TV 시청하는 것 같죠? 이거 내 생중계로 보는 거지. 와. Oh, my God. 아, 이게 철판이구나. 와. 오이 뭐 치즈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네, 되게 구워주는 거. 와우. 마지막으로 특제 토마토 소스를 부어주면. 이 집만의 오코노미야키가 만들어집니다.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SNS에 올리기 딱 좋네. 일단 저희 오코노미야끼는 반죽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바삭한 식감보다는 좀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집니다. 마루 반죽하고 있어요.
젓가락 쓰시면 들다가 잘 부서질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헤라 보이시죠? 네. 아, 그걸로 더는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들고 4등분 정도 잘라서 한두 가지씩 앞접시에 덜어 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4등분? 와. 야, 새우도 진짜 큰 거 같아. 새우 진짜 큰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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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부드럽다. 어, 이 지글지글 소리 어떡해. 와. 와. 와, 새우도 같이. 와우. 아, 먹어봅시다, 한번. 오, 좋아요. 와, 진짜 부드럽다. 치즈 봐요. 와. 우리 생각하면 그런 맛이 아닌데? 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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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맛이에요? 엄청 건강해요. 오, 진짜 건강? 건강해요. 드셔보세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뭐? 건강하죠? 그냥 양배추가 엄청 엄청 이렇게? 진짜 우리가 먹었던 약간 오코노미야끼가 아니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일본식 빈대떡을 오코노미야끼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스타일, 진짜. 여기는 되게 잘게 쓰셔가지고 진짜 부드럽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양배추가 식감이 너무 좋다. 와. 저는 이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냥 시판용 토마토 소스랑은 아예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자연스러워요. 맛이.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는 토마토 소스다, 이거. 진짜. 근데 이만큼 먹었을 때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근데 속 버부룩 하세요? 어, 아니요. 아니죠. 네. 이게 마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밀가루로 된 전을 이만큼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먹어요. 느끼해서 못 먹어. 마를 쓰더라도 뭐 밀가루랑 같이 섞어 쓰는 데 있는데 이렇게 100% 마라고 하는 집은 저는 처음 먹어요. 이거 반박하는 맛이다. 와, 이거 간만에 맛있는 거 찾았네, 이것도 여기. 아, 근데 진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눈도 즐겁고 이게 바로 따뜻한 음식 먹어도 너무 좋네요. 눈도 즐겁고 이게 바로 따뜻한 음식 먹어도 너무 좋네요. 어, 양배추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들어가나 케이크? 와, 와, 휘영들이. 와. 철판 되게 사고 싶다. 양기 소리가 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니, 이거 모형 같지 않아요? 모형 같아요. 아, 나 너무 좋아. 이거 뿌려주는 그게 파래 가루. 터뜨릴게요. 터뜨리세요. 그래서 이 면을 코팅을 해줘야 되거든. 아, 한 번 더. 난 너무 좋아해. 어떡해, 맛있겠다. 어머, 노린자에 코팅된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풀 때 약간 설레잖아. 그쵸, 지금? 설레지.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향. 아, 이 단짠의 향. 천천히 뜨거워. 불어서. 이거. 와, 너무 좋아. 아주 자극적이군요. 자극적이요? 아주 자극적이야. 아, 그거 해야겠어. 어머. 어머. 와. 짭짤하고 달짝지근하고 그냥 단짠. 노란자가 지금 이 면이 포텐스럽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제가 먹었던 야끼소바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소금 야끼소바 볶음면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아직. 이런 것만 먹어봤지. 약간 간자 소스에 약간 이렇게만 먹어봤지. 저도 소금 야끼소바는 안 먹었어요. 약간 알리올리오 같은 건가? 그거보다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너무 기대돼. 아, 닭고기를 먼저 익히시고.
맛있겠다. 닭다리살이요? 닭다리살. 무슨 소리예요? 닭다리살로? 아, 페퍼런치노랑 같이 있나봐요. 가져놓으시면 어, 저 일어나도 되나요? 네, 하세요. 루꼴라 맞아요? 근데 너무 작은 루꼴라 말고 와, 양 진짜 많다. 양이 막 진짜. 아, 그러면 혜님님 먼저 드셔보세요. 아, 네. 어, 근데 이거 안 신 거일까요? 진짜? 어. 감사합니다. 오, 너무 맛있는 냄새가. 그거예요, 그거. 그거라고요. 그거죠. 그거야. 미쳤죠. 아~ 내 말했잖아. 이거 이게 너무 맛있지. 뭔가 클래식한데 뭔가 기름이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약간 그리고 후추가 씹혀가지고. 중간중간 씹히거든요? 약간 알싸한 그 급하시다. 그래, 마음이 급하시다. 그래도 친구 챙겨준다. 급하시다. 빨리 급하시다. 네, 네, 네. 손 떨리네, 손 떨린다. 아, 지금. 손 떨린다. 나 손 떨린다. 아. 어때요? 너무 맛있죠. 그거죠? 굉장히 진하지 않으면서도 진한 맛. 담백하면서도 진한 맛. 담백해요. 담백한 듯 자극적인 듯 그런 약간 오묘하게 살짝 루꼴라랑 드셔보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퓨전 약간 스파게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아주 참 맛있네 이 집. 아주 만족스럽네요. 맛있네. 아. 그, 이제 다들 야키소바 하면은 그 검정 소스, 가색 소스를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알리오 올려 먹었을 때 그 충격이 저는 딱 여기 왔었어요. 약간 한국 사람 입맛이 딱 맞잖아요. 맞아요.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이드 메뉴예요. 오! 와! 아보카도 멘타마요 바게트고요. 아보카도의 고소함과 명란의 짭짤한 맛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색 메뉴. 칼집 낸 아보카도 속에 명란 마요네즈를 넣고 토치로 불향을 입혀주면 간단하지만 바게트빵과 찰떡궁합인 곁들임 요리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부터 좀 봐왔어요. 네네. 뭔가 근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지만 저는 뭔가 팁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 돼 있잖아요. 와, 근데 너무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셨네요. 껍질을 약간 섞은 다음에 아, 진짜 이거 다 으깨놓으셨네. 어, 명란 알바. 와, 여기다가 바릅니다. 바게트에 발라요. 와, 이거 꿈 먹어야겠다 진짜. 여기에서 면 살짝 올리고요. 아, 어? 일본에 그거 많이 팔잖아. 야키소바 빵. 올리고요. 닭다리살랑 올립니다. 샌드위치야, 샌드위치야. 여기에 위에 루꼴라까지. 루꼴라까지 딱 올려서 시켜서 드세요. 어. 너무 뜨거워. 드셔보세요. 네. 야, 이거 작품 같다. 작품이다. 너무 밸런스가 좋은데요? 다 뜨거울까요? 다 좋은데 크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어떻게 나래 씨 이거 생각을 안 했다. 아이고. 괜찮아요? 조합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명란 마요 미쳤다. 장난 아니다. 와우, 장난 아니죠? 이게, 맛이 빅뱅. 폭발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짜다고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볶음면이잖아요. 빵하고 같이 넣으니까 약간 유화돼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 맛있는데요? 좀 더 올려 먹어야지. 맛있네. 맛있네. 아, 맛있다. 맛있다.